이거 큰일 났습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자료인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전년 대비 10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쩌죠? 공급량이 이렇게 확 늘었으니 가격이 또 하락하겠군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매월 국토부에서 주택통계 발표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근 24년 1월의 주택통계 살펴보시죠. 가장 최근 1월의 수치를 보니까 인허가 20.5% 증가, 착공 증가, 분양 증가, 준공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다들 많이 늘었습니다. 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허가 수치를 확인하면 남들보다 먼저 입주 물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입주 물량만 보시는 분들보다 괜찮은 지역에 선 진입하고 위험한 지역에서 먼저 빠져나올 수가 있죠. 인허가가 많지 않으면 착공도 많을 수 없고 아파트 입주도 많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생과일 주스를 파는 가게에서 주스를 적게 만드느냐, 많이 만드느냐는 생과일을 가게 주인이 얼마나 사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입주 물량은 지역별로 자세히 나와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허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표라서 중요합니다. 같이 보시면 더욱 좋겠죠. 어쨌든 저는 인허가가 증가했다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공급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추후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죠. 과연 그럴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가장 선행지표가 되는 주택 인허가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물량이 많아지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점이 24년 1월의 인허가 수치인데요. 23년 1월에 파란 점보다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바탕색의 요 10년 평균과 2022년 회색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연초에는 보통 좋고 연말에 특히 12월에 물량이 몰아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딱 1월에 물량만 작년 1월보다 많이 나왔다고 해서 가격을 조정시킬 만큼 많은 양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수도권의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8.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문구만 보면 수도권에서 조만간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것처럼 무섭네요. 그런데 이 표에서 올해 1월 물량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 10년치 평균 낸 것에 비해 28.5% 더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국토부에서 발표해 준 자료입니다. 크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뭔가 좀 애매해서 통계청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1월 인허가 수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실제 작년 5,259호, 올해는 1,967호로 100% 이상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 두 번째로 적은 수치가 나온 것은 말해주지 않는군요. 그럼 이 문구는 위 인허가를 직접 그린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앞부분은 모자이크해서 안 보여주고 이렇게 딱 오른쪽 빨간 네모만큼만 보여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죠. 1년치 물량을 합쳐서 봤을 때 작년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악의 수도권 인허가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2022년에 19만 호로 최저 수치를 갱신했는데 작년에는 18만 호로 한 번 더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는 겁니다. 수도권은 상승 요인이 매우 크고 올해 전반기부터 상승 시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초반에는 폭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리가 아직 확 낮은 시점이 아니라서요. 그런데 금리가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상승 속도는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수도권은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통계를 보실 때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 해석해 둔 것, 요약해 둔 것을 보지 마시고요. 원본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아서 스스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전체적으로도 보고 국지적으로도 보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통계를 살짝만 손봐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직접 데이터를 찾아서 보는 일에 익숙해지면 중요한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 같은 뉴스, 하락 지속된다는 뉴스, 공급 늘린다는 정부 시그널을 보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주기적으로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